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김광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예로부터 뭐몇년 전부터 이태원 지역의 할로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죠. 예, 저희들은 그런 안전사고가 아니라 17년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7년, 18년, 19년 이게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태원로 거기에 교통사고 우려라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용산서 정보 직원이 그 공공 교통 이외에는 그러면은 할로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첫 마디부터 위증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2019년 경찰에서 작성한 할로윈데이 생활안전대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태원 일대의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력 및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를 볼게요. 2020년 할로윈데이 종합치안대책입니다. 여기는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할로윈데이 전후에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112 신고 폭증 대비 이태원 파출소 가용 근무 경력 최대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방금 증인이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할로윈데이 생활안전계획에도 수십만 명 인파 운집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의 경비기동대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작년과 재작년의 배치는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기동대 경력 배치였습니다. 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동대의 원래 존재 이유는 사실 군중 통제, 인파 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코로나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그 자리에 있으면 코로나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파 관리를 함께 했겠죠.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었던 올해 봄에 있었던 2022년 봄철 벚꽃 개화기관에도 혼잡 완화 조치 및 안전활동이라는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때에도 경찰에선 기동대를 배치해서 상황을 관리를 했었어요. 예, 네, 거기에 제가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만 증인은 말씀을 해주세요. 봉꽃축제에서는 증인, 그 증인, 구청에서 요청이 증인, 저의 잠깐 발언 시간. 시간 좀 끊어보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서울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좀 억울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질의가 끝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원의 질의를 끊지 마시고 답변하라고 할때 답변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자,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태원 지역에 할로윈데이 근처에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하는 걸 사전에 몇년 전부터 경찰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대비를 해왔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지만요. 그럼 다른 걸 여쭤볼게요. 서울청에서는 그러면 올해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까? 어디 할로윈에 예, 대해서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마약 부분이라든지 배치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인파 관리를 위해서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번 할로윈에 이태원의 경비 기동대를 사전에 배치해야 된다는 지시를 하신 적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10월 27일에 112 치안 종합 상황 실장에게 할로윈 관련된 대책 보고 받으셨죠? 네. 그때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또 어떤 지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지시하셨죠? 그 보고서를 보면은 112 신고 내용에 대한 분석이 쫙 있습니다. 분석이 쫙 있어서 용산에서는 한두배 이상의 112 신고가 폭증하고 마포에서는 한70% 정도의 신고가 폭증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범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용산 쪽은 신고가 폭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범죄 예방
과 여기에 따른 어떤 대치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고 마포 쪽은 그거보다 좀 덜하다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들을 7대 3으로 제가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네, 자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화면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경비 그때 보고를 받으시고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비 기동대의 여유 경력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대답은 지방 중대까지 상경해서 집회를 대비할 예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추가로 배치할 여력이 없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증인이 112 상황실장에게 추가 배치 없이 예정된 경력으로 잘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기동대 여유를 검토했다는 건 상황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동대를 왜 배치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집회를 우선시해서 이태원의 경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기동대를 배치할 수 없었다면 집회 이후에라도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사 당일에 집회는 아무런 사고가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참사 발생 약 2시간 전인 20시 32분에 무전으로 치하 종시, 그러니까 상황 종료를 선언을 합니다. 이때라도 얼마든지 일부 기동대를 이태원으로 배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서 기동대 배치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를 경시한 것입니다. 다시 27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동대 추가 배치 어렵다고 판단한 뒤에 형사과장에게 이태원 홍대 지역에 형사인력 보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약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 경찰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8일에 서울청에서 헬로윈데이 대비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 위한 특별 형사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참사 당일에 50명의 형사 인력을 마약 단속을 위해서 배치를 합니다. 종합하자면 증인은 이번 할로윈데이에서 매년 예측됐던 다중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명확하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어요. 기동의 여유 경력을 문의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기 판단 을 통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보다는 정권 퇴진 관련된 집회를 우선했고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까운 대구시 구명의 죽음을 이어졌습니다. 증인은 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첫 번째 벚꽃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 기간 보고 때 용혜연 의원님이 이거는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동대가 배치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영등포 구청의 요청과 영등포 구청의 주체가 있었고 송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우선 하나 바로잡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19년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인파가 한 10만 정도 모이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17년부터 10만씩 모여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다는 이야기고 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7월 달부터 마약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저희가 7월 달부터 마약 특별 단속도 시작했고 또 우리 경찰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 대책을 또 지시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거 보면 133건의 총 29일까지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60% 이상이 전부 다 할로윈과 관련해서는 축제성 홍보성 기사이고 또 나머지 한 19% 내지는 전부 다가 마약과 관련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부장한테 전화한 걸 가지고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서울청 총 책임자인데 경비 경력을 배치하려고 그러면 배치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지 왜 여유가 있나요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기동대 경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충분히 동원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날 당일날 대구에서도 2개 기동대 2개 제대가 배치됐지만 전부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바로 경비부장한테 전화한 목적이 바로 그 범죄 예방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제가 저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형사들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